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 정권 표만 되면은 정책을 돌변하고 이 정권은 세금 정치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세금 정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우려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 국민들은 눈을 껌뻑껌뻑하고 그냥 쳐다보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매서운 분노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권과 이 민주당 여권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통 화가 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차별화를 해도 한통속이라는 것을 누구나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 차별하니 뭐니 한다고 그런 쇼를 한다고 뭐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 나를 밟고 가라 지나가라 얘기도 안 했는데 밟으려고 하면냐 오히려 여권으로부터도 만만치 않을걸요. 여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여권이 충돌 가능성이 없잖아. 상당히 엿보일 수 있는 겁니다. 표를 긁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가리지 않는 그 이재명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참 딱한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지금 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추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대부분 10포인트 이상을 따라 먹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재명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죠.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아무리 몸을 운신해봐야 움직일 수 없는 강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철선이 쫙 가려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게이트 특검 뭐 조건부 특검이지만 특검이 무슨 조건부가 필요합니까? 지금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선거가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4개월도 채안 남았는데. 특검? 그래서 시간, 어느 시간, 조건, 무슨 조건인지 모르지만 조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특검, 조건부 특검을 걸었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이 대장동, 이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뭐,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풀어질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가 뭐냐? 이준석과 김종인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승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앞에서 흔들어대고 김종인하고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흔들어대도 대세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쳐버려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어저께 김무성이가 정치 도산입니까? 그분이 정치 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 상당히 그 정치 판단력이라든가 이 정치를 투영하는 그 눈이 아주 매섭습니다. 근데 그 김무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김종인하고 이준석이는 분열주의자다. 윤석열에게 함부로 장난치지 마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의 마포 포럼에서 그분들의 눈에도 지금 윤석열을 갖고 집어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국민들이 예의 관찰하고 있죠. 지금 당무권은 당대표의 당무권은 11월 5일 대선 주자가 되는 바로 그날 그 순간부터 넘어가게 당 규정 7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규 7조에. 모든 것을 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넘기고 대선 자금 뭐 주물럭주물럭하고 그뭐 캠프를 향해서 그 고생한 캠프를 향해서 파리 떼니 무슨 뭐 하이에나니 되먹지 못한 그런 욕설을 하고 있는 이준석의 그 모습에서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10포인트 이상을 앞서고 있습니다. 10포인트는요, 엄청난 숫자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김무성 씨가 김종인은 또 이준석 둘이는 한마디로 분열주의자다. 분열주의자라고 딱, 성명을 냈죠. 자기가 발표했죠. 분열주의다. 두 사람은 합쳐가 힘을 합쳐 분열을 시키고 있다. 이 분열주의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저 흔들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흔들릴 윤석열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바로 이 부분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준석은 그당 홈피에다가 전부 자기 선전, 자기 정치 선전만 해놓고 있습니다. 후보 선전을 당연히 11월 5일부터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전은 없고 전부 자기 정치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윤석열 혼자 뚜벅뚜벅 걸어간다. 윤석열 선대위 사무총장도 권성동으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딱 원래 안 된다는 거딱 그래서 아마 통보를 한거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이저 이준석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저께 최고회의에 이준석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최고회의에 참석 안 했고요. 하여튼 이번에 정권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불능입니다. 불능 상태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라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또 성장 대한민국 그다음에 국토 안전 한미동맹에 의한 대한민국의 철저한 국토 안보. 북한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저력과 당당한 힘으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 정권 교체와 단일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강한 신념으로 우리의 후보를 지켜내는 그러한 미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